이제 제일 중요한 게 두 분 남성 호르몬 수치실 텐데. 그쵸. 누가 더 높으실 것 같으세요? 뭐 맨날 자기가 운동은 진짜 많이 하고 뭐 일단 뭐 근육량도 얘가 더 많을 것 같고. 모델 맞고. 체력적으로 얘가 자기가 우월하다고 항상 믿고 있습니다. 최철우님은 3.91이 나오셨어요. 네. 3.91. 그래서 정상 범위기는 하세요. 네. 남성진님은 4.57. 4.57 나오셨어요. 와, 진짜? 우와! 아니, 이거 축하받을 일이야? 그럼요. 갱년기 아니신 거. 쓸쓸해하셨거든요. 갱년기 아니신 거. 원래 그랬다니까요. 아, 원래 그러신 거였구나. 확실히 알겠네요. 아, 그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원래. 네. 너무 심각해 하지 마, 친구야. 대장은 장창이시잖아. 아, 남성 호르몬 중요한데. 네. 자, 화이팅. 어쨌든 우린 정상이야. 정상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정상이면 되지 뭐. 박수홍 씨가. 우와! 아, 싱글이 다르네요. 아니, 수홍 씨의 그 호르몬 수치는 좀 비정상이야, 내가 보기에.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아, 뭐, 이게 뭐. 내가 보기엔 기계가 망가진 거야. 망가진, 형, 그날 나, 그 전날 밤을 새고 갔는데도 6.98. 내가 이게 왜냐면 낮추려고 낮추려고 노력했어. 왜냐면 나도 정상인처럼 보이고 싶어요. 아니 내가 너무 그쪽으로 뭐 그쪽으로 보여서 제가 근데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아니 호르몬 과다야. 이 순간 딱이야. 1등 예능 이채널.